오늘은 11월 5일 화요일이에요. 지금 밤 11시쯤 됐고 제가 운동 갔다 와서 이제 남은 매크로 채우려고 밥? 그냥 간식 같은 거 준비하고 있어요. 남은 매크로가 한 500칼로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미트리 닭가슴살 볶음밥하고 계란 두 개 해서 일단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대회 아닌 대회를 곧 나갈 것 같아요. 그 파워리프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그 트레인트루라는 헬스장에서 파워리프팅 대회는 아니고 임시 대회 같은 걸 아무튼 개최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1등 상품이 헬스장 6개월 이용권이더라고요. 사실 그게 탐나서 나가는 건 맞고요. 근데 제가 시기상 그 대회가 12월 14일인데 제가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내년 초부터는 또 바빠질 것 같아서. IPF 대회가 1월 달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월 언제 있을지 모르고 1월 말 아니면 2월 초일 것 같아서 아직 대회 일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회를 일단은 신청을 했어요. 좀 급하게 나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거넛 AI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제 계획이 갑자기 원래는 1월 말쯤이라 생각하고 플랜을 짰었는데 계획이 바뀌었죠. 이제 그때 저번 주 기준으로 한 7주 남았었는데 이제 그 AI 프로그램을 수정하려면 메일을 보내야 돼요. 제가 대회가 생겼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하고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갑자기 운동 강도가 확 올라갔어요. 갑자기 운동 강도가 확 올라가고 매주마다 운동 강도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벤치프레스를 대각선으로 왜 밀어야 하는가 영상을 이제 만들고 저는 계속 벤치프레스를 이제 대각선으로 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벤치프레스를 조금 그립을 좁혔고요. 조금 그립을 좁히고 대각선으로 밀려고 하는데 정말 잘 밀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서 135까지 한번 올려봤어요. 135를 정말 가볍게 들었어요. 한 진짜 제 느낌에는 거의 RP 한 7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볍게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한 12월 말이나 1월 초면 대회가 정말 제가 피크를 찍을 수 있는데 12월 중순은 조금 준비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두 달도 채 안 되거든요. 준비기간이 좀 짧고 하지만 뭐 그때 아니면 대회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가야 할 것 같고 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11월 10일? 일요일이에요. 한 9시쯤 됐고 오늘 헬스장 갔다 왔어요. 원래 제가 일요일 날은 절대 헬스장에 안 가거든요. 약간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이유에 의해서 안 가는데 일요일은 강제휴식이에요. 무조건 쉬어야 된다 라는 그 제 평상시에 몸을 많이 혹사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요일에는 절대 헬스장에 안 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요일에 가면 약간 헬스장에 그 일권을 끊고 들어오는 분들이나 무리 지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되게 어떤 기구를 잡으면 되게 매너 없게 사용하시거나 굉장히 오래 사용하시거나 등등의 이유로 저는 일요일날 가면 헬스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스스로가 웬만하면 일요일날 헬스장에 안 가려고 노력해요. 아무튼 근데 오늘은 헬스장에 갔어요. 왜냐면 제가 내일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거든요. 1박 2일로.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운동을 못할 것 같아서 월요일 걸 미리 땡겨서 한 날이에요. 근데 헬스장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뭐 이건 화나는 일일 수도 있고 약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원래 그 맨날 촬영에 나오는 그 파워렉이 있잖아요. 그 파워렉 저희 헬스장 구조가 좀 특이해서 그 파워렉 이렇게 약간 골반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피해를 안 주니까 거기서 촬영도 하고 막 하는 건데 아무튼 오늘도 이제 헬스장에 가서 거기에 가려고 가니까 분명히 헬스장 그 파워렉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텅텅 비어 있었고 근데 가방이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기다려봤어요. 이 가방에 주인이 오나 안 오나? 그러면서 제가 5분 정도 안 오길래 아 그냥 이제 몸을 풀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막 거기서 몸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여기를 자리를 맡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잠깐 물을 뜨러 갔는데 뭐 아무튼 그런 소리를 하길래 아 제가 막 약간 조금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그냥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냥 나와드렸고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저희 헬스장 그 골반 같은 데 말고 바깥에 이제 프리웨이트 존이 있는데 거기서는 웬만하면 파워렉을 잘 안 써요. 파워렉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일단 저는 그 무게를 많이 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조금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무서워요. 누가 혹시 저걸 제 바벨을 칠까봐 그게 무서워서 웬만하면 밖에서 안 하고 그리고 또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그 인자약 도미닉님한테 받은 바벨이 그 저 골방에 있는데 그걸 또 여기까지 가져와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밖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한 운동의 한 중반부까지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뭐 촬영도 조금 했고 그래서 오늘 스쿼트 210kg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조 세트로 172.5kg 3곱하기 3 진행했고 그 다음에 벤치는 137.5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7.5로 3초 정지 벤치를 진행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저는 일요일날 보통 그 매크로를 잘 안 재거든요. 잘 안 재서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틴을 제가 많이 안 먹겠죠. 근데 아침에 이제 먹은 걸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트리 볶음밥이랑 계란 두 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에 맘스터치 닭가슴살 버거를 하나 먹었고 이게 끝이에요. 먹은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칼로리가 꽤 많은데 칼로리를 생각하면서 먹지 않을 거고 그냥 내키는 대로 먹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안 먹은 날 저는 주로 이제 프로틴 파우더를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남아있는 프로틴이 이거 저번에 지금 몇 년? 한 1년? 최소한 1년 전에 산 것 같은데 이거 컴뱃 프로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이거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프로틴의 그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물에 잘 풀려야 돼요. 근데 얘는 물에 좀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니 안 되냐를 보는데 얘는 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프로틴을 많이 안 먹으니까 기왕 먹을 거면 좀 비싼 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프로틴을 먹고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해놓고 샤워하고 밥 먹을 거예요. 그러면 식사 준비는 뭐 할 거냐? 제가 오늘은 또 기가 막힌 고기 굽는 법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 보시면 치맛살 300g짜리거든요. 요즘 인터넷에 고기를 진짜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산이긴 한데 이거면 100g에 한 3-4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면 딱 300g 이렇게 잘라서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보통 등심은 진짜 싸고 등심은 100g에 한 2-3천원 하고 얘가 한 3-4천원 하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리버스 시어링이란 걸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스테이크를 굽는 과정을 보면 바깥에부터
바깥에부터 확 익혀서 안쪽을 천천히 익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반대예요. 안을 먼저 따뜻하게, 안을 먼저 미지근하게 익힌 다음에 바깥을 쫙 익히면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필요한 게 에어프라이어가 필요해요. 에어프라이어 또는 오븐이 필요한데, 뭐 제가 셰프가 아니니까 뭐 레시피나 뭐 방법을 설명드리는 건 좀 웃긴 것 같고,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저도 유튜브 보고 배운 건데 리버스 시어링이라고 치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뭐 보통 이제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뭐 상온에 뭐 몇 분 꺼내놔야 된다, 뭐 간을 소금, 후추, 밑간을 뭐 몇 분 동안 해놔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차가운 소고기를 뜯어서 그냥 넣고 소금, 후추, 간을 한 다음에 그냥 그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기 전에 일단 물기는 한번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데다가 고기를 이렇게 넣고, 이게 키친타월이에요. 키친타월로 이렇게 최대한 물기를 없애주면 돼요. 꾹꾹꾹꾹꾹 해서 없애주면 되고, 지금 약간 고기가 별로 안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진공 포장이 돼 있다가 나와서 그런 건데, 얘네들이 산소를 받아야 약간 핏기가 돌면서 좀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소금 후추간 하는데, 좀 소금을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뿌려도 돼요. 어차피 얘네가 소금을 먹을 만큼 먹고 알아서 뱉기 때문에 소금 막 뿌리고, 후추도 뿌리면 좋은데 후추는 적당히 뿌리고, 그다음에 원래 여기다가 올리브유 같은 거 부으면 좋거든요. 살짝만. 근데 저는 올리브유가 지금 없어서 지금 이 카놀라유인데, 일단 카놀라유라도 뿌리고, 얘는 약간 코팅 정도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앞뒤면으로 골고루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좀 약간 버무려줘야 돼요. 이렇게 남아있는 소금이랑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얘가 좀 코팅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게 저 에어프라이어거든요. 여기다가 팬 그 기름칠을 조금 하고, 기름칠하고 여기다가 넣고,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 이걸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제일 낮은 온도 한 80도에서 한 2, 30분 정도 하면 되거든요. 저는 딱 한 20분 하니까 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20분을 넣어봅시다. 이렇게 한 20분 정도 하면 되고, 저는 이때 빨리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20분이 지나서 꺼냈거든요. 이렇게 보면 별로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속만 익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이제 팬에 넣고 딱 한 2분 정도만 구울 거예요. 그러면 2분 동안 구워야 되니까, 아니 2분이 아니고 2분 딱 앞면 1분 뒷면 1분 해서 딱 2분만 구워 볼게요. 이렇게 이제 한 3, 4분 정도? 한 5분 정도 놔두고, 5분 정도 이제 저는 그 밥 준비를 해서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이 지나서 스테이크를 가져왔고, 이건 쌀 한 컵 하고, 와사비랑 이거는 트러플 소금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디움 레어. 딱 적당하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고기랑 밥만 있으면 진짜 최고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 식사하고 오겠습니다.